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이번 영상은 메이크업 스킬을 업해줄 수 있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숨은 꿀템부터 정말 제가 데일리로 잘 쓰고 있는 제품들, 스킬 업을 해줄 수 있는 꿀템까지 꼽아봤는데요.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얘는 두피 브러쉬예요. 정말 앙증맞고 귀엽게 생겼죠? 두피 브러쉬는 예전에는 정말 생소했지만 요즘에는 그래도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지금 붙임머리를 하고 있어서 두피를 계속 잡아당기다 보니까 두피가 예민해지고 샴푸를 할 때 손가락을 다 이렇게 끼지 못하니까 불편하더라고요. 이런 두피 브러쉬가 두피에 자극도 되면서 정말 꼼꼼하게 세척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써보기 시작했는데 정말 삶의 질이 다른 느낌? 두피 브러쉬로 문지르니까 거품도 훨씬 잘 나면서 두피 마사지도 해주고 정말 속까지 개운하게 다 세척되는 느낌? 훨씬 더 좋더라고요. 샴푸나 트리트먼트 헤어팩을 했을 때도 만족감이 정말 높아졌어요. 정말 이 작은 브러쉬 하나가 저의 샤워 퀄리티를 다르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 아시나요? 제가 써보고 정말 만족스럽더라고요. 제가 탈색이랑 염색을 정말 꾸준히 하다 보니까 두피가 민감해지고 머리카락도 많이 끊겨있는 상태거든요. 써봤는데 정말 만족도도 높고 가격도 저렴하고 얘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잖아요. 하나쯤 집에 있으면 완전 꿀템! 처음 시작하자마자 두피 제품을 소개해서 좀 당황스러웠죠. 오늘도 제가 아침에 씻는데 브러쉬 너무 잘 써가지고 꼭 소개를 하고 싶었고 정말 정말 많이 물어본 요 작은 아이 뭔지 아시나요? 우리가 해외 화보 촬영이나 연예인분들의 백스테이지 요런 비하인드 요런 거 영상 같은 거 보면 꼭 머리에 이렇게 예쁘게 꽂고 있는 거 본 적 있죠?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저도 영상을 찍을 때마다 이렇게 핀을 꽂아주면서 메이크업을 하는데 많이들 여쭤보시더라고요. 얘는 헤어핀이에요. 저는 더분이라는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고 컬러도 되게 다양하고 요즘에는 판매하는 사이트가 진짜 진짜 많더라고요. 얘도 보여드리면 리본 모양으로 자국이 남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에요. 한두 개씩 꼽아주면 머리도 고정시켜주면서 메이크업이 머리카락에 묻지 않으니까 훨씬 더 깔끔하게 메이크업을 완성시킬 수 있고 진짜 간편한 꿀템? 얘도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어서 오늘 하나쯤 사놓으면 꾸준히 사용하기 좋아요. 제가 영상에 쓸 때마다 많이들 여쭤봐 주셔서 꿀템으로 소개해요. 3CE의 아이섀도우 프라이머예요. 얘는 3CE에서 가장 최근에 출시를 한 아이섀도우 프라이머인데 섀도우랑 프라이머 기능을 합쳐놓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오늘 사용하기도 했었고 요즘에 아이 프라이머 대신에 정말 얇게 깔아주는데 얘를 깔고 나서 위에다가 섀도우를 올리면 확실히 잘 올라가. 아이 프라이머랑 아이섀도우를 하나로 합쳐놓은 느낌이라서 정말 간단하게 데일리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을 하고 사용했을 때 밀리거나 크리즈 현상도 없어서 요즘에 정말 잘 쓰고 있는 꿀템이고 손으로 발랐을 때도 괜찮았지만 약간 포슬포슬한 아이섀도우 브러쉬에다가 살짝 묻혀서 눈 위에다가 쓱쓱쓱 깔아주면 훨씬 더 발색도 부드럽고 그라데이션도 잘 되더라고요. 다음은 아이 브로우 꿀템인데요. 힌스 시그니처 브로우 쉐이퍼인데요. 제가 오늘 제 메이크업을 할 때도 사용한 꿀템이에요. 힌스에서 가장 최근에 출시가 된 제품이고 브로우 라인 써봤는데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보일라나? 오늘 제 메이크업을 할 때도 힌스를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눈썹 결을 하나하나 살린 듯한 약간 모델 느낌의 아이브로우가 트렌드거든요. 올 겨울 내내 유행을 할 것 같은 느낌인데 이 속눈썹 베이스는 여러 번 써봤지만 아이브로우 베이스는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이브로우 베이스로 눈썹을 살살살살 빗어주면 약간 결이 잡히면서 눈썹 결에 코팅이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위에다가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를 쓱쓱쓱 빗어주니까 정말 결도 예쁘게 살면서 컬러감이 올라가는 게 너무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진짜 진짜 만족해요. 내일도 출장 갈 일이 있는데 얘 꼭 들고 가려고요. 정말 완전 만족스러워. 진짜
눈썹 결을 살리는 게 어려우셨던 분들이나 이렇게 모델 느낌 그리고 배우분들의 눈썹 결을 갖고 싶으셨던 분들은요 얘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얘 정말 정말 최고예요. 이제 브로우까지 했으니까 속눈썹 꿀템도 소개를 해야 되겠죠? 저 요즘에 속눈썹 강조한 메이크업 진짜 좋아하거든요. 오늘도 속눈썹 뿜뿜 강조를 많이 했는데 요즘 눈썹도 강조하고 속눈썹도 강조하고 약간 털을 강조한 메이크업이 끌리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속눈썹 꿀템들이 엄청 대방출? 많이 소개를 할 거예요. 에뛰드 하우스 파워 아이래쉬 앰플이에요. 얘 은근 에뛰드 꿀템으로 많이 꼽히더라고요. 속눈썹 영양 앰플 보신 적 있잖아요. 저 사실 그런 거 잘 안 믿었거든요. 그리고 아 뭐 속눈썹 발라봤자 얼마나 다르겠어 라고 했는데 진짜 잘 왔어요. 이걸 제가 사용하게 된 이유가 제가 원래 아이라인 문신이 약간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제거하는 레이저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제거하는 레이저를 받으니까 속눈썹이 탄 거예요. 안 그래도 몇 가닥 없는데 속눈썹이 타버려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민둥맨둥 하더라고요.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집에 보니까 에뛰드 앰플이 있더라고요. 며칠 이렇게 쓱쓱쓱 써봤는데 타버렸던 부분이 자랐어요. 너무 신기해. 제가 그래서 요즘에는 언더 속눈썹에도 꼼꼼히 바르고 있는데 확실히 발랐을 때 조금 조금씩 얘가 자라는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 약간 미세하다 보니까 꾸준히 매일 사용하는 거를 추천해요. 오늘 에뛰드 꿀템을 소개한 만큼 같이 소개를 하는 아이가 있어요. 에뛰드 하우스 닥터 마스카라 픽서 4퍼펙트 래쉬예요. 확실히 사용을 했을 때랑 안 쓸 때랑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이 퍼펙트 래쉬. 저 오늘도 속눈썹 베이스로 사용을 했는데 확실히 사용했을 때 컬링도 오래 유지가 되고 그 위에다 마스카라를 올렸을 때 더 길어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제품은 너무 여러 번 뭉치듯이 바르면 오히려 속눈썹 끼 이렇게 짜글짜글하게 달라붙거든요. 얇게 한두 번만 딱 깔끔하게 발라주는 거를 추천해요. 좀 메이크업 스킬을 업 시켜줄 수 있는 꿀템으로 저 몇 통을 비웠는지 셀 수도 없어. 너무너무 많이 비웠거든요. 진짜 추천을 하는 꿀템이에요. 얘는 영상에서 정말 자주 보여드렸던 시코르 속눈썹 빗이에요. 가격도 5,000원이었나? 5,500원 정도? 정말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고 불고데기로 싹싹싹싹 지져가지고 속눈썹 쓱 올려주면 불고데기를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느낌으로 속눈썹이 쫙 바짝 진짜 쫙 바짝 올라가거든요. 저도 일할 때는 불고데기를 쓰는데 제 속눈썹은 사실 불고데기 너무 귀찮거든요. 영상에서도 여러 번 영업하고 소개를 했는데 정말 여러분 시코르에 가면요. 얘를 제발 꼭 하나만 사세요. 정말 정말 후회 안 해요. 진짜 잘 써요. 다음 꿀템은 짜자잔 속눈썹이에요. 제가 영상에서 속눈썹을 붙이는 걸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원래 공장에서 이제 생산을 하는 거를 대량으로 구매를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중국에서 생산이 되는 거였는지 이게 더 이상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너무 충격이더라고요. 어떡하지? 해서 이제 막 급하게 여기저기서 속눈썹을 많이 구매도 해보고 실패도 해봤다가 드디어 약간 내 마음에 드는 가닥 속눈썹을 찾았어요. 뭔가 100% 마음에 들진 않아. 하지만 이 정도면 합격이다. 그리고 충분히 초보자분들도 사용하기 괜찮고 사용 방법이 너무 쉬워서 추천을 하고 싶었거든요. 가닥 속눈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 궁금해서 길이별로 박스로 다 사봤거든요. 확실히 여러 개를 샀을 때 딱 추천을 하고 싶은 속눈썹이 몇 개가 있었거든요. 언더에 붙일 수 있는 속눈썹이 두 가지를 구매를 했는데 하나는 두 칸으로 되어 있는 아이고요. 하나는 한 칸으로 되어 있는 아이예요. 두 칸씩 붙인 아이는 이제 화보 촬영이나 드라마틱한 스모키 메이크업을 할 때는 괜찮았지만 데일리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데일리 메이크업을 할 때는 잘 안 쓸 것 같은 느낌은 있고요. 한 칸짜리 언더 속눈썹을 추천을 해요. 길이가 다 똑같다는 점은 아쉬웠는데 그래도 마음에 들었던 점은 한 칸씩 잘라져 있어서 속눈썹 뒷부분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줄 때 괜찮았고 컬러가 너무 블랙이 아니라 약간 브라운 컬러라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붙이기에 괜찮더라고요. 저도 몇번 써봤는데 제가 썼을 때도 괜찮았고 일했을 때도 괜찮았어서 이 정도면 충분히 칭찬을 할 만한 언더 속눈썹? 시중에 나와 있는 애들 중에서는 가장 자연스러운 아이인 것 같더라고요. 위에 붙일 수 있는 속눈썹도 길이별로 여러 개 구매를 해봤는데 한 칸짜리로 잘려져 있는 속눈썹은 충분히 데일리 메이크업을 할때 사용하기도 괜찮았고 그리고 마감 처리도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게이 정도면 충분히 쓸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고 썼을 때 이질감도 없었고 예쁘게 컬링이 된다는 것도 마음에 들었고 이 정도 속눈썹이면요 꾸준히 구매해서 쓸 의향이 있어요. 진짜 괜찮더라고요. 이제 또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꿀템을 소개를 할 건데요. 짜자잔! 얘는 세필붓 바바라 브러쉬예요. 예전부터 메이크업을 할때 화홍 브러쉬로 파데 바르고 세필 브러쉬로 아이라인 빼는 거는 많이들 익숙하잖아요. 저도 바바라 브러쉬를 몇번 구매를 했을 정도로 이 바바라 브러쉬 진짜 잘 쓰고 있는데 얘를 어디에 쓰냐면 글리터 세심하게 바를 때 사용을 하고 있어요. 확실히 미술용 브러쉬는 탄성이 좋고 모가 끝이 깔끔하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서 메이크업 스킬을 업 시켜주기에 정말 괜찮아요. 요즘에는 리퀴드 글리터부터 입자가 큰 글리터까지 다양하게 출시가 되어 있잖아요. 훨씬 더 깔끔하고 뭉침이 적게 바를 수 있어서 저는 이런 바바라 브러쉬 하나쯤 있으면 정말 유용하게 잘 쓰거든요. 메이크업 브러쉬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한 게 장점. 가격도 정말 저렴하고 세척도 쉽고 그리고 쉽게 구할 수 있어서 만약에 메이크업 브러쉬가 비싸서 고민이거나 바르기만 하면 너무 섀도우가 뭉쳐요. 아니면 입자를 바르면 눈 밑에 너무 반짝반짝 거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 브러쉬랑 같이 써보면 스킬 확실히 업 시켜줄 수 있는 꿀템. 지난번에 소개한 적 있지만 자트 인사이드의 립 픽서예요. 제가 예전에 메이크업 아티스트 파우치 꿀템으로도 소개를 했었잖아요. 요즘에는 뽀송뽀송 립이 아니라 촉촉 립이 유행인 거 아시죠? 저도 오늘 촉촉 립을 발랐는데 이거 뭐냐고 물어보신 분명 있겠죠?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둘게요. 제 입술에도 잘 쓰는데 어머 정말 얘는 물건이야. 촉촉한 립 립글로즈 같은 거를 발랐는데 제가 치아가 살짝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촉촉립을 바르면 치아에 잘 묻거든요? 그래서 제가 촉촉립을 바르는 걸좀 무서워하는데 위에다가 이 립픽서 쓱 발라주면 안 묻어나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영상 찍는다고 계속 말했는데 치아에 힝! 안 묻었죠? 립의 지속력을 높이시고 싶은 분들은요, 확실히 스킬 업 시켜줄 수 있는 꿀템이에요. 진짜 진짜 추천해요. 다음으로는, 짜자잔! 이노뷰티 제품이에요. 이건 좀 부끄럽다. 아니야. 요거트에다가 이렇게 섞어서 먹는 분말 가루인데, 얘를 먹으면 하루에 화장실을 세번 가요. 어제도 먹었더니 지금 아랫배가 보글보글보글보글하거든요. 확실히 먹었을 때, 정말 잘 나온다. 노폐물 배출이 쫙쫙 되다 보니까, 그래도 이너뷰티를 업해줄 수 있는 꿀템이고, 제가 한 박스인가 두 박스를 지금 다 먹고, 이틀 전인가? 세 박스를 또 구매를 했거든요. 정말 꾸준히 먹고, 친구들도 먹으면, 맛있다라고들 많이 칭찬을 해주고 있어서, 아침마다 먹고 있는데, 확실히 괜찮더라고요. 마지막 저희 꿀템이었어요. 스킬 업을 시켜줄 수 있는 제품들을 소개해봤는데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요즘 추운데 감기 걸리지 않게 꼭 조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그러면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